안녕하십니까. 미디어A입니다. 펜 앤 마이크 다시 보기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다섯 번째 영상. 이제 마지막이네요. 뭐 별 할 이야기도 없는데 영상을 다 봤습니다. 끝까지 다 봤는데요. 정말 참 모렴치하다. 참 이게 본인들은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도 남의 이야기는 죽으라고 안 듣는 거죠. 죽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수다, 뭐, 예? 자기들은 참 보수다, 그 다음에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흥들이죠, 선흥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기막힌 분들이, 이렇게 길을 막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남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지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예. 지금 이렇게 정규재 주필과 정암철 씨가 말하는 걸 보면, 남의 이야기를 참 안 듣는 거죠. 예, 남의 이야기는 눈꽃만 쳐도 자기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특히 정암철 씨 이분은 자신이 뭐 경험이 뭐 선거 투표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참여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제 꼬라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시력이란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수준인구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본인도 자신이 주장을 할 때, 뭐, 저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나대는 거고요. 뭐, 예술이나 역사나 이런 분야에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나대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투표소에서 몇 번 이렇게 봤다고 해서 선거 범죄 전문가도 아니고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범죄 전문가도 아니면서 선거 부정의 범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참 답답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답답한 거는 뭐 그렇게 사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냥 사셔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 제일 그 오만한 게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오만하죠. 저는 모르는 게 천지인데 이분들은 아는 게 전부 다인가 봐요. 그냥 다 알아요, 다. 최강근 읽으시더니만 아까 보니까 뭐 이런 그 개표 상황록, 뭐 개표 상황록표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봐도 이런 상황표만 봐도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다고 소리 안 하잖아요. 예, 그래도. 참, 그, 정함철 씨, 제가 당신보다 알아도 더 많이 알 것 같고요. 영상을 이렇게 그 스킵하면서 봤지만, 물론 스킵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유심하게 보기도 하지만, 정함철 씨, 정규재 씨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이번 그 4.15 부정선거,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왜냐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 땅에 지어졌다, 많이. 예? 자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천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네. 예. 자, 그 16번째, 급하게 무선 뗀다는 게 그만. 이 노트북에 무선 모듈, 이, 떼버렸다. 이 주장한 게, 전원 케이블, 전원 모듈까지 다 떼버렸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요. 이분이 뭐, 어쨌든, 이런 정보통신에 대해서 문외한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다, 않으면, 문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전혀 모른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고, 몰라서 언급을 안 했었다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 상황표에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투표 상황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조작된 표를 개수하여 입력하는데 이거 조작된 표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이 투표 개표 상황표가 이미 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게 조작된 거죠. 조작.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언급을 했지만 이번 투표장은 조작의 완성표다. 조작에다가 가짜표, 진짜표도 있죠. 물론 개표장에는 진짜표도 있고 가짜표도 있고 이것을 가짜표가 진짜표로 둔갑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했지. 제가 이렇게 예? 개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소리 하고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 참 남의 이야기는 더럽게 이해를 못하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없는 일이죠.
자, 17번째입니다. 17번째. 2번 표가 1번 묶음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영상은 못 찾았는데, 저런 경우는 없다. 못 찾았는데 없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작 영상이다. 참, 정암철씨 쏙 편하네요. 보지는 못했는데 조작 영상이다. 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지는 못했으니까, F15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보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실물을. 참, 이렇게 속편하게 살면, 뭐, 이렇게 살면 사라지죠. 그리고 또 관계도 없는, 뭐,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앞에 영상이, 이렇게 1번 표에 영상이 없으니까 영상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보지 않았으면 무조건 조작인 거죠. 이분은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십니다. 어쨌든 남들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탑 18번입니다. 1170만 100초의 한명 투표. 이것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명그 정암철 씨가 이야기하기를 29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명뭐 이렇게 앞에 투표대 앞에서는 29초. 그리고 현대자동차 한 대는 2시간 걸리지만 여러 라인이 있어서 수십 대가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거짓 선동이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집회장에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시위나 집회 이런 데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만한 거죠. 오만하고 참 교만하죠. 이렇게 극치죠. 자,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라인이 많아도요, 4.7초에 한대못 만들어 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현대자동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무슨 컨베이어 벨트입니까? 1170만 명이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전부 100초에 한 명씩 지나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참나. 아니, 평균이 진짜 모든 선거구에 다 100초에 한 명씩 지나갔냐고,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차가 하루에 100대 나올 수 있어요. 100대, 뭐, 1000대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생산량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캐파라는 게 있어요, 캐파. 캐파가 있는데, 자, 현대 자동차가 만약에 1000대를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1000대를 못 뽑아내죠. 그러니까, 캐파가 1000대면. 1000대를 못 뽑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서기도 하고, 뭐, 기계가 이러다 보니까, 최대 능력이 1000대인데, 최대 능력으로 낸 적우가 없죠, 잘.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100초에 한 명은 거의 한계치지 않습니까? 한계치. 거의 한계치. 이걸 평균으로 말을 하니까 우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부천 중동에는 4.7초에 한 명꼴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계치예요, 한계치. 그러니까 이 한계치만큼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풀로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초에 한 번씩이면 계속 프린트가 돌아가야 돼요, 프린트기가. 그러니까 프린트기가 40초 걸려요, 40초. 그러면 틈이 없이 계속 프린트. 이런 광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제 말을 이해 못하시면 정규재 주필님, 방송 끄세요, 그냥. 이렇게 방송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걸 이해 못하는데 그런 머리로 무슨 방송을 합니까? 그만하셔야지. 제가 그 투표장에 자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나오지 마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하지 마시라고. 그런 지력으로 방송하시면 안 된다. 그런 똥꼬집으로 방송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9번인데요. 봉인지는 뜯겨도 개표를 한다. JTV 열정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 정암철 씨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영상을 올렸죠. 먼저 올렸는데 그 채널을 지우고 새로 이렇게 리셋했다고 합니다. 한달 뒤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예? 참. 그리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개표장에 접수할 때 훼손되면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자기가 봤나? 저도 모르는데. 예. 그리고 접수부에서 고의로 절단하고 훼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참 간도 크세요. 접수부에서 고의로 절단하고 어떤 놈이 훼손했다. 야, 참 정암철 씨, 막속 편해요. 자기가 막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
이렇게 그 봉인지가 훼손된 것은 여러 영상에 나옵니다. 이미 영상에서 많이 나왔는데 논란이 엄청 됐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참 이런 개표함에 그 봉인지가 막 뜯겼고 반쯤 열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것을 어떤 누가 고의로 접수부에서 절단하고 훼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절단하고 훼손할 강큰 놈이 누가 있을까요, 저기? 참 한심한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뭐 의미가 없다. 이분 정암철 씨 이분은 무슨 뭐 눈이 한쪽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잔여표로 끼워 맞추는 선관위.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도 뭐할 이야기 없는지 그 의심된다.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대충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이런 사례들은 그냥 흔히 있는 사례니까 그뭐 전혀 제가 그리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지. 이게 의심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 QR 코드는 무조건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 무고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선관위 무고설. 자, 그리고 QR 코드는 그 앞에 대선에도 사용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아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칼을 들고 살인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칼이 살인 무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QR코드가 사용되어서, 부정선거에 강력한 의심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QR코드가 뭐냐면, 결국은, 사전투표에서 QR코드의 역할이, 이 QR코드의 역할이, 투표용지 교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QR코드에 대해서 이 QR코드가 부정선거의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참 이렇게 QR코드로 사용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아니다. 참할 말이 없네요. 입이 닳도록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책한권 읽고 참 선거 부정이 아니다. 마찬가지죠. 영화 한편 보고 뭐죠? 판도라 한번 보고 그 탈핵해야 된다, 탈원전해야 된다. 이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광우병을 또 이제 다시 등치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번 4.15 부정선거에 광우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언급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어준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어준이가 사실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을 수도 있죠. 예, 알았는데, 민주당이, 이걸 역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하면서 꼬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못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 부정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한번더 해보자. 이렇게 김어준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을 닫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을 텐데, 참 이렇게 잘 믿으세요. 좌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또잘 믿네요, 순진하게. 저는 이 어떤 것도 의심하면서 믿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함철 씨가 아주 투표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잘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닥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함철 씨가 투표장에 아주 이렇게 많이 나가서 창원인으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저도 이게 이번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 시간 봤고요. 선거의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거 부정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증거들을,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고 선거 부정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작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작의 목표는 무려 180석을 가져갔죠. 뭐 먹기는 왜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나이에 그 문재인과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하나. 그리고 뭐 그렇게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정규재 주필이 이런 선거 부정 음모론에 맞서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세요. 역으로요. 맞받아쳐서 제 나이 50인데 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이 50에 그리고 선거 부정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성의가 없다. 참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도 저분은 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이를 이렇게 들먹이지 마세요. 좀 그리고 이런 영상에서는 저도 나이 들먹이고 그런 게 제일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이, 뭐 학력, 뭐 내가 어디 나왔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네, 아주 이렇게 유치한 거 아닙니까? 나이 먹었으면 어쩌자고요, 그걸. 예? 그 나이 먹도록, 예? 그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면. 그 나이 먹도록. 그리고 이제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암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백한 거짓이다.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거짓이라는 뭐 근거도 없이 자기 뇌피셜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거짓이다는 거죠, 다. 뭔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쓸데없이 뭐 영상을 한달 뒤에 올렸으니까 조작이다 이런 소리를 하진 않나. 참참 정암철 씨참 용감하시고 무식하다. 이렇게 용감하면, 이게 용감하면 무식한지, 무식하면 용감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용감하신데요. 저는 그렇게 그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하면서 이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과 같이 정규재, 정암철 씨와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아이고, 맞다, 맞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선거 부정이 없을 것이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기 욕심이죠. 자기 배만 믿는 거죠, 그냥. 자기 욕심만 믿고 객관적 사실이나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확정 편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막 어떤 영상을 쏟아내더라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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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정 편향이고요. 에코 체인버입니다. 저도 처음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길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게 확정 편향과 에코 체인버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증거 사실을 볼때 아주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지금 정암철 씨와 정규재 대표는 아주 확증 편향을 하고 계시죠. 예, 확증 편향.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일만 자꾸 주고받고 하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에코 챔버죠. 딱 눈을 감고 자기만 자꾸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에코 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아이고, 근거도 없고 쓸데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